이번에 유럽에 한번더 뛰게 돼서 한번더 뛰게 될 기회를 얻게 돼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이번에는 기대해 주시는 팬분들한테 실망을 안 하게 꼭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일단 얘기를 가장 저랑 많이 하던 팀이기도 하고, 제가 유럽에서 뛰고 싶었는데 제가 그전에 되게 못했잖아요. 그래서 그걸 잘 이해해 주던 팀이기도 해요, 제 로켓이. 그래서 가장 끌렸던 것 같아요, 로켓이. 일단 이 친구도 유럽에서 1년을 뛰어봤잖아요. 그래서 유럽이 어떤지 알고 되게 잘한다고 생각해서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의사소통도 처음 오는 한국인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되게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. 아무래도 그전에는 솔직히 말해서 생각이 많이 없었다고 해야 되나, 게임을 하면서. 근데 SK 가서는 탑으로 어떻게 해야 이길지,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지라 해야 되나, 방법을 많이 배웠다고 해야 되나,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, 이런 운영이라던가 방법 이런 걸 많이 배웠어요. 탑으로 게임을 이기는 법. 김종규 코치님이 되게 하시는 일이 많았었거든요. 충분히 감독 충분하신 것 같아요. 감독 자격으로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, 저 있을 때도 되게 열심히 하시고 약간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약간 그러셨거든요. 그래서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솔직히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, 당연히 세계 무대가 목표죠. 일단 그래야지 유럽 리그를 안 보는 분들도 제가 여기서 뛰고 있다 이런 걸 보여드릴 수도 있고, 일단 프로게이머한 이상 그 정도 목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동안 계속 응원해주신 팬분들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. SK 때 응원해주신 팬분들이 계속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이번에는 꼭 좋은 모습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